여기 있어. 차 가지고 올게. 노우 씨? 노우 씨 맞죠? 그런데요? 누구시죠? 경찰입니다. 최현준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. 노우 씨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불리한 짓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같이 가시죠.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요. 준영. 준영아, 신준영. 우리가 형사들한테 잡혀갔어요, 변호사님. 어디로 가든지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.
밖에서 잠갔다. 열어. 대표님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준영이니 밖으로 못 나오게 하도록 엄명을 내리셨다. 니 더 이상 사고 치면 그때 진짜 끝장이라고. 여기 니 핸드폰도 내가 들고 있다. 열어. 지가 말은 이자를 열어! 야, 내 치기도 못 연다. 어? 나도 이번에는 대표님이 옳다고 생각을 해. 이마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? 딸내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다 엉망진창 만들래? 좋은 말로 할 때 열어요. 정신 좀 차려라, 이 준영아. 야, 장국이야! 열어! 열어줘. 열어줘요! 나... 열어! 열어! 나가야 돼. 최현준 의원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? 왜 죽이려고 했냐고. 계속 입 닫고 있을 거야 정말? 아빠. 왜? 그 아저씨 어떻게 됐어? 누구? 예전에 내가 차로 치였던 아저씨. 갑자기 이건 또 왜? 그냥 어제 갑자기 꿈에 그 아저씨가 나와서 오늘 내내 기분이 더러웠었어. 죽었어. 잘 됐네. 사고 나서 식물인간 상태였다며. 가난한 사람 같던데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있어봤자 가족들한테 짐덩어리만 됐을 거 아니야? 그랬겠지. 그렇게 살 바엔 그렇게 가는 게 차라리 낫지. 노을 PD 어머니가 고소하셨어요? 아줌마, 저 와인 창고 가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와인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요. 네. 왜 그러셨어요? 노을 PD가 아버지를 칠 뻔했다는 것 때문에.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?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분풀이하신 거예요? 네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. 아버지 곧 돌아오신다니까 씻고 내려와. 3년 전에도 짓밟아 놓으셨잖아요, 어머니가. 노을 PD가 취재했던 저희 회사 비자금 관련 보도. 다 사실이었는데도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어머니 힘과 권력에 미친 재판에서도 지고 아직도 그 벌금 갚느라 사채업자들한테 쫓겨다니고 있어요, 그 아이! 올라가서 10분 내려오라니까. 일말의 가책도 못 느끼시는 거예요, 진짜? 지태야. 사람이라면! 어머니도 사람이라면! 아버지, 어머니가 함께 망쳐놓은 노을 PD 인생에 대해 최소한의 미안함과 죄책감은 가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노 장수 씨의 딸 노을입니다.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.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라고요.
저하고 나를 가두려 보아도 여전히 내 마음은 너만을 바라봐. 함께한 추억이 내 머리를 맴돌아도 더 이상 내 곁에 머물지 않겠지만 혹시 우연히 널 만나 내 마음. 서 변호사입니다. 핸드폰 안 받으셔서 집 전화로 드렸습니다. 그래,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셨습니까? 지금 서초경찰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장 빼내오세요. 변호사님 가시다. 준영씨 괜찮으세요?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왜요? 남궁 대표님께 좀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. 노을 씨에 관한 일은 어떤 개입하지 말라 하셨습니다. 준혁 씨, 정말 죄송합니다. 준영이네. 같이 마. 어, 준영아, 내 진짜 갈락했다. 네가 보내준 그 턱시도 있고, 네 인터뷰도 준비했는데, 네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. 준영아. 여보세요. 준영아, 네 어디 아프나? 엄마야, 내 새끼, 네 목소리 왜 다 죽어가노? 여기 한번 바꿔줄까? 엄마, 나 좀 도와줘. 대표 글마그 이 처음부터 완전히 또라이라. 그 까는 분들 개똥같이 생긴 놈이 지가 뭔데 알을 가다라. 그 완전히 돋대기 올라가지고 그 가짜 스키들 내 또 나 알아봤다니까 내. 어? 살 밤새서 패고 아침에 일 나가고 또 패했다니 새끼야 그. 아. 조용히 해, 운전이나 해. 어. 이놈의 새끼들은 애가 이렇게까지 아픈데 가둬놓고 뭐들 하고 있는 거야? 얘, 일어나. 어서 병원 가자. 어서. 어? 자, 가자. 가자, 병원. 나 의리한테 가야 돼, 엄마. 도와줘. 나 지금 가야 돼. 나 좀 도와줘. 한 걸음 뒤에 또 그렇게 뒤에서 그때처럼